예, 나이 들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한다면 그거는 발생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 역시 흡연이. 무엇보다도 기흉을 그 본인이 앓으셨던 분들은 그 스킨스쿠버라든지 뭐 고산질에 가는 거 이런 거 위험하시군요, 좀. 그죠? 예, 그 기흉이 한번 생겼던 분들은 스킨스쿠버 잠수부라든지 뭐 비행기 조종사 아니면 승무원 이런 분들은 첫 번에 생겼을 때라도 수술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분들은 재발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글쎄, 앞서 그 화면 가운데서 그 소리, 큰 소리 하는 게 가장 먼저 몸에서 또 받아들이는 게 사실 진동이기 때문에 폐에서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기능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요즘 정말 큰 소리를 음악 듣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기흉,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마무리 삼아 말씀해 주세요. 기흉은 그 성장기 때 몸이 크면서 기낭을 만들어지고 그 기낭이 나중에 터지면서 기흉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그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음식은 좀 삼가하고요. 아, 골고루 적당한 그런 영양을 섭취를 해서 균형 있는 체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성장기 이후에는 역시 금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흡연을 하면 아까도 나왔지만은 폐 조직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 그 중에 하나가 기흉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는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그 맑은 공기 이렇게 폐가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건강과 성공의 비밀을 알아보러 위대한 밥상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밥상이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렇죠. 아기, 어린이, 성인 할 것 없이 정말 곤란하고 오랫동안 겪게 되는 그 질환이 아토피이서 피부염입니다. 예, 오늘 전문가를 뵙고 밥상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밥상 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건강과 성공의 비밀을 밝혀보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밥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뭐 설경이 아름답습니다. 설경이 아름답다고요? 네네. 제가 오늘 좀 든든하게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겨울철 네네.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는 그런 질환이 있대요. 그 지난 30년 사이에 무려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힌트, 피부 질환. 피부 질환. 옴. 옴. 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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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요즘에 옴 걸렸다는 사람 봤어요? 모르게 돼. 저 어렸을 때 걸렸었거든요. 네. 나이가 몇인데 옴이. 아, 네. 너무 오랜만에 옴이. 초등학교에 걸렸다니까. 아, 정말로요? 벙벙 긁고 얼마나 못하냐. 그렇구나. 이 질환, 뭐,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아토피 질환. 아토피 진짜 심해요. 네. 주위에 친구라든지 학부모들 보면요. 이 아토피 맞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애도 애지만 애 엄마가 같이 애 긁어보고 자다 일어나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같이 울어요. 아, 어머니들이. 예, 오늘 그 병 잡아야 됩니다. 아토피. 예, 병 잡으러 왔습니다. 예, 예. 저희 문제에게 합니다. 네, 오늘 꼭 답을 알고 싶은데요. 네. 오늘 모실 분은 한국피부장벽학회 회장, 대한코스메틱 피부과학회 회장을 지내셨고 강남세브란스 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피부과의 이승원 교수님 찾아뵙고 밥상까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피부가 얼마나 좋으실지가 기대가 되네요. 네. 선생님,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는 그런 거 굉장히 예민해요.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나. 그렇죠. 저 피부 안 좋으시면 네. 돌아갑시다. 다른 말 갑시다. 우리. 자, 밥상을 보면 성공이 보인다. 밥상을 보면 성공이 보인다. 위대한 밥상! 갑시다. 이승원. 근데 피부가 좋으셔야 될 텐데. 아, 네. 그거밖에 안 볼 거예요. 참. 피부 좋으시네. 위대한 밥상 오늘의 주인공. 건강한 피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제 아토피 피부염으로부터 벗어나자. 강남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이승원 교수. 일단 아토피가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 알려주세요. 이게 아토피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되는데 이상한. 뭐 어딘 기묘한 뭐 이러한 그 뜻입니다. 어떤 정체를 알 수 없고 참 알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아토피 질환이라는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토피라는 병명을 쓰게 시작했습니다. 주로 처음 생기는 게 언제 생기게 되나요? 보통 대개는 생후 2개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5세 이전에 70 내지 95%의 환자가 그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성인이 되면은 이 중에 10% 정도만 지속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보통 그 피부과 오는 환자 중에 20% 이상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네. 요즘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의 네.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나. 열에 두 명은 지금 아토피를 갖고 있는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좀 가려운 것 같아요. 어릴 때 아토피하고요, 성인이 됐을 때 아토피가 뭐 차이가 있나요? 네, 아토피는 그 아까 이름처럼 네.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유아기 아토피 그러면은 주로 그 얼굴에 생기는데 볼에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앉고 빨갛게 되고 그 조금 자라게 되면은 주로 이제 팔이라든가 그 다리 요 겹치는 예. 부분에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이제 가렵고 만성 습진 형태 그 피부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고 목 같은 데가 좀 두꺼워지면서 좀 색소 침착이 돼서 꼭 때를 안 씻은 것처럼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성인기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이 더 심해지고 많이 좀 이제 피부가 더 두꺼워지고 문제는 얼굴을 침범을 하게 돼서 얼굴에 이렇게 만성 습진화된 병변이 나타나고 까맣게 색소 침착이 되고 이래서 사회활동 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가장 고생하는 게 당사자죠, 아무래도. 네. 고통이 굉장히 심하죠, 진짜. 가장 심한 것이 우울증, 자신감의 상실, 이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저하돼 있는 이러한 것이 아마 그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대학 면접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 이럴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고 네.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친구라든가 그 이성 관계를 하는데도 네.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런 그 삶의 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옆에서 뵀는데 정말 피부가 네. 어쩜 이렇게 젊은 사람들보다 환하니 밝으세요, 그래. 셋 중에 제일 연예인 같아요. 너무 보이세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아토피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 완전 정복 하는 네. 법. 자, 첫 번째 목욕할 때 뭐 하지 마라. 목욕할 때 뭐 하지 마라. 뭐 사우나 하지 마라. 아니겠어요? 사우나. 아니 뭐 목욕할 때 오버하지 마라. 괜히 뭐 이렇게 냉온통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폭포 떨어지는데 막 들이밀고 이러면 피부가 상합니다. 아니 폭포에서 피부가 왜 상해요? 아니 너무 세잖아요. 수압이 너무 세면 무슨... 뚫어져. 아니면 30m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고 바로 거기서 떨어지는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때리지 마라. 아, 떼어내는 게 안 좋습니까? 진짜요? 보통 아토피 환자인 경우 요 피부 겉에 있는 각질층에 지질이 있는데 네. 요 지질 양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이 각질층에 자연 보습인자가 있어서 우리 그 수분의 그 네. 농도를 갖다가 유지시켜줘서 피부가 이렇게 좀 아주 촉촉하게 네. 유지해주는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때를 밀게 되면은 네. 이러한 것이 제거는 되고 회복이 굉장히 안 일어나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고 나중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 자리에 잘못하면 아토피 피부염에 그 피부 병변이 그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 투, 쓰리 효과라고 한다면서요? 1, 2, 3 효과. 예, 1, 2, 3.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뭐 하루에 목욕을 1회 정도 하고 이제 보습제를 하루에 두 번 정도 바르고 하루에 하고 보습제 두 번 바르고 목욕하고 나서 3분 내에 보습제를 빨고 3분 안에 확 발라요. 왜냐면 목욕하고 나면은 물기가 있으면은 이게 기화되면서 피부에 있는 그 수분을 갖다가 빼서 가게 되죠. 가지고 올라와요. 네. 그래서 피부가 더 건조하게 되니까 얼른 막아주는 거예요. 네. 아까부터 이제